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배 부회장이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화건설 장민수 기자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연배 부회장은 한화건설과 협력사 임직원, 이라크 현지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외곽 펜스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공사 현장을 인상 깊게 둘러봤습니다. 김연배 부회장은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과 열정적인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다고 말하고 이라크에서는 건설, 석유화학 등 그룹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기회가 많은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사업은 한화건설이 지난 2012년 5월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는 80억 불 규모의 사업으로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한화건설 장민수입니다.